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지원한 법인과 기업들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예산이 곧 표결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겠다며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는 벨기에를 거점으로 러시아,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등의 기반을 두고 활동해온 물류 네트워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개 법인과 5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군사용 앱이 포함된 전자제품을 러시아에 조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네트워크의 리더인 기티어가 민감한 군사 등급의 기술을 미국에서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 정권과 우크라이나 침략을 도운 19개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압박과 동시에 백악관은 안보 예산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의회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ime is running out. The funds are running out. By the end of the year,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continue providing support to Ukraine.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치 중인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 제재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노력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Это важный шаг в наращивании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членов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преодолению незаконных санкций. 양국은 선언문에서 미국의 강압 조치에 따른 피해 배상과 국제 무역에서 미 달러와 의존도 축소 등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밀착 속에 바이든 정부가 적대국 대응은 물론 동맹국 조율, 의회 설득까지 병행해 나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